안녕 플룸이야. 오늘 할 게임은 클리커 마이닝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야. 근데 이 게임은 그냥 광산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게임 같은데, 이 게임 어디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내가 이 게임은 초반에 조금 땅을 파봤어. 땅도 파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대충 알아보고 했었어. 그래서 이 게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펫뽑기를 할 수 있어. 열어요. 좋은 알이 뭐가 나올까요? 강아지를 한 마리 얻었네.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열게요. 여러 개를 열어요. 여러 개를 여는 거는 돈이 들어. 자동으로 뽑아볼게요. 오, 뭔가 파템 올라래요. 오, 이번엔 베스비. 오, 더 좋아 보여. 오, 올리. 야, 이거 날개가 금색이야. 완전 멋있어. 짠, 키티. 그만할까? 그만하고 이제 이걸 끼고, 여기 이쪽에 보면 패지 끼는 데가 있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장착하기. 네 마리를 낄 수 있나봐. 그래서 베스비, 올리, 올라레오, 노기를 꼈어. 오호, 좀 있어 보여.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가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이 지금 모래를 모은 걸 팔 수 있어. 그건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나머지 현질 같은 거 아이템들이고, 이쪽에 보면 여기서 뭐 뽑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뽑기는 지금 요거 알을 땅을 캐다 보면 나오더라고. 땅을 캐다 보면 나오고, 그리고 이쪽 보면 부활절 이벤트 온라인 보상이라고 있어. 그래서 접속해 놓으면 이렇게 알을 뽑을 수가 있어. 자, 얻을까요? 얻을까요? 이렇게 해서 얻었으면 여기에, 여기서 뽑기를 하나 봐. 뽑기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해. 이거 뭐야? 50철을 얻었대. 자, 또 계속 아, 59리. 우두두두두. 잘 보이질 않아. 500 다이아를 얻었다는데. 오, 뭔가 좋은데. 500 다이아. 그래, 다이아는 조금 좋을 것 같아. 근데 500 다이아는 조금 슬프긴 하다. 슈퍼 행운 부스트도 얻었대요. 아, 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돌려주세요. 아, 우리는 별론 것 같아. 500 다이아. 자, 마지막. 아, 500 다이아. 아, 이거 40초 남았어.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업적 같은 시스템도 있나 봐. 그래서 파워 플러스 5파워를 30분 동안 플레이하래. 지금 딱이구만. 자, 파워를 30분 부스트를 얻었구요. 가방에 보면 이렇게 슈퍼 행운 부스트래. 10분 동안 지속된대. 그래, 이것도 사용해. 요거는 대장간에서 기어를 만들 때 사용되고, 광산에서 얻을 수 있대. 요것도 기어를 만들 때 사용된다네. 오케이, 그러면 대장간에 가면, 대장간 어딨나? 나 대장간 안 가봤는데. 대장간은 어디 있습니까? 대장간. 대장간 안 보이는디? 대장간이 보이질 않아요. 대장간은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대장간이 없잖아. 야, 대장간 어딨어? 혹시 이거니? 여기서 이거는 도구고, 요거는 패시고, 요거는 옷이고, 요거는 업적이고, 요거는 환생인데? 대장간이 없어. 아, 뭐야. 아, 오케이. 자, 그럼 대장간은 왜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땅을 파러 가겠어. 땅을 파러 가볼까요? 일단 요 밑으로 그냥 수직으로 쭉쭉 파 내려가 볼게, 친구들. 자, 갑니다. 잉, 보석도 깨주고 알을 하나 얻었어요. 나무삽. 어이, 저 위에 있는데. 야, 오케이. 은삽이래요. 은삽 장비 가장 좋은 것 장착하기. 은삽이 제일 좋대. 이 두더지 잡으면 파워가 세죠. 자, 가자. 땅을 파러 가보자. 계속 파. 그냥 과감하게 파고 내려가. 좋아. 쭉쭉쭉쭉쭉쭉쭉. 야, 열심히 땅을 파. 좋아. 알은 먹어줘야지. 하고
나무도 먹어주고 쭉쭉쭉쭉쭉쭉쭉 수직으로 파 내려가. 여기 도서 먹고 철국갱이 나오고 막 이렇게 땅을 파고. 어? 은국갱이? 오 뭔지 몰라 좋아 보여. 이거 먹고 쭉쭉. 그럼 장비 가장 좋은 것 장착하기. 좋아. 오 데미지 되게 좋아. 어 잠깐만 친구야 이거 요거 다 부셔. 나무삽도 나오고 이것도 부시고 나무망치도 나오고 계속 부셔다가. 뭐야 뭔지 몰라 나무망치 나왔어. 알도 먹어. 금 이거는 조금 단단하네. 좋은 게 나오나? 은삽, 은삽은 있어. 나는 은삽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다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좋아, 도끼, 철국갱이 흔해. 아, 너무하는데? 좀 더 좋은 거 나오라고. 어, 보물상자 딩딩딩딩. 이렇게 꽉 찼대. 꽉 찼으면 팔기로 가면 돼. 명 누르면. 가방이 꽉 찼대요. 온 김에 가방도 좀 늘려볼게. 10M으로 가방을 늘릴 수 있어. 짠. 작은 가방이 돼요. 난 32M짜리 가방을 들고 있어요. 아까 내가 팠던 곳으로 다시 가겠어. 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아까 내가 이쪽 구멍을 파고 들어갔었나? 맞지? 와우. 좋았어. 이것도 깨고. 막 깨고 난 은삽은 필요 없어 이제. 자자 다음 더 좋은 거 나와. 은삽이야. 은삽은 필요 없는데. 어 뭐야 상자가 두 개나 있어. 어, 뭐야 상자가 세 개나 있어. 오 뭐야 오 은곡갱이 나오고 철곡갱이. 그럼 한번 볼까? 가장 좋은 것 은곡갱이가 가장 좋죠. 파고 내려가요. 야야야야 파고 내려가요. 어 잠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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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야, 좋은 보물 상자 같다. 와, 오래 걸리는데. 이야, 어우, 힘들어 힘들어. 좋았어. 뭐 좋은 거 나오니? 에이, 너무한다. 아, 이거 보물 상자들 너무 단단해 이제. 이야, 좋아, 빨리 깨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야, 좋은 거 주라. 아, 은곡갱이. 아예 또 있는 거 줬어. 예, 은곡갱이 별론데. 어, 또 있다.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빨리빨리 깨자.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야, 와, 와, 오, 뭐야? 오, 잔디 깎는 기계래. 완전 좋아 보여. 가장 좋은 거 장착하기 잔디 깎는 기계. 오, 소리 봐봐. 위위위위. 오, 데미지 봐봐. 오, 아, 오, 아, 여기에 깊이를 도달했어. 여기 깊이 도달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왔더니 이쪽 173m 해제하려면 120m이 필요하대. 근데 난 120m이 없어. 그래서 120m을 모으러 갈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올라가야지. 8기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지금 내가 모은 나무들 팔고. 어? 혹시 설마 여기 얘네들 장비. 그 다음에 팔기. 디디디디. 다 팔아 다 팔아. 싹 팔아. 전부 다 팔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팔고. 자, 다 팔고 나도 팔기. 예, 다 버려. 생각보다 돈이 되게 안 되네. 역시 별로였어. 펫도 뭐 다 팔아버릴까? 아니면 펫도 좀 더 뽑아볼까? 펫을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자, 와, 올리 올리 올리? 올리 정도면 되나? 올리가 뭐 그래도 그래, 요 정도는 솔직히 에픽 전설이나 에픽 하나 나올 때까지는 더 뽑자. 아, 독이 필요 없어요. 독이. 자, 뚝뚝뚝뚝.
짠 키티 에이 너무한다 붕붕 올라래요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 나는 독이나 아니면은 벌을 달라고 오케이 올리 정도면 됐다 그래 3올리 벌 한 마리 그 정도로 만족을 하겠어 요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제법인데 하는 느낌 나지 니들은 다 팔아볼 수 있나? 삭제하기만 되네 그럼 삭제하면은 삭제는 하지 않아요 아까 거기서 땅을 파고 내려갔으니까 이번엔 이쪽 요쪽으로 가볼까? 아니 요쪽 요쯤으로 가볼게 자 나의 새로운 장비로 가자 뚫어 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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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은 먹어주시고요 윙윙윙윙윙 뭐야 척강 뭐야 저거 빨간 알도 있어 뭐야 야 다 부셔 다 어두워 다 부셔버려 그냥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여긴 뭐야?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싹 훔쳐갈 수 있을 것 같아 보라 보석이 뭐야 상자가 뭐야 싹 가져가 그냥 다 내꺼 다 내꺼 좋아 이것도 알도 알도 없고 그냥 싹 다 얻어 다 내꺼야 여기 40m래 특정 광산으로 탈리프트가 여기도 있구나 그렇구나 난 몰랐어 여기로 가볼까 이제 그냥 여기로 들어가 자 땅을 파고 들어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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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두죠. 그래,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건 내구도가 없다는 거야. 아이템에 내구도 있으면 굉장히 귀찮아. 와, 다 때려보셨어. 여기 또 그거 있나봐. 여기 또 이 텔레포트 같은 게 딱 있는 것 같아. 요번엔 80m쯤이겠지. 그래요, 80m쯤이에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또 뚫고 내려가볼까? 빙빙빙빙빙빙. 어, 상자 싹 먹어. 다 내꺼야. 빙빙빙빙빙빙빙. 상자 빙빙빙빙빙. 좋아, 그냥 다 뚫어 다 가져가. 다 내꺼야. 자, 다 뚫고 들어. 어우, 야, 상자, 나의 상자. 오케이, 좋아 뚝뚝 뚫고 들어가. 중 여기도 또 뭐가 있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내려가자. 어, 이것도 힘들어. 띵띵띵띵띵띵띵. 이야, 오케이. 어, 여기 뭔가 빨간 알도 있고. 다 뚫고 들어가 그냥. 그래, 여기 이 상자, 요런 상자들이 굉장히 돈이 되지. 띵띵띵띵. 그 두더지가 날 쳐다보고 있었어. 비비비비비.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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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깎는 기계 또 나왔어. 오, 이놈 시키. 두더지 이놈 시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좋아, 좋아. 띵띵띵띵. 어, 뭐야. 꽉 찼대. 아, 그러면 팔기하러 가야 돼요. 팔기. 150엔. 가방도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56엔? 오, 너무 비싸. 그럼 우리 이제 밑으로 와서 거기를 한번 뚫어볼까요? 짠. 173m 텔레포트. 이렇게 하면 여기 120M짜리 그걸 살 수 있어요. 자, 해제! 짜잔. 오, 여기서는 이제 요런 뭐랄까 전설알. 알들이 조금 비싸죠? 알들이 6P야? 아, 비싸. 너무 비싼데? 그리고 샵에서 가방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도 있고요. 뭐야 이거는? 열기! 5분짜리 미스터리 보상 이것도 있고요. 혹시 뭐 대장간 이런 거 있나요? 난 아직 쪼랭이라 대장값이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어, 여기 있다. 여기 대장간이구만. 오, 있어 보이는데. 어, 모자나 이런 거 살 수 있어. 오, 전설. 어, 다이아랑 철이랑 주괴랑 이런 걸로 해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나 봐. 이렇게 해서 데미지 많이 뭐 이런 식으로 데미지나 뭐 크리티컬 구성량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나봐. 신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나봐요.
시라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활절 이벤트, 온라인 보상, 그 다음 럭키 뽑기, 좋은 거 한번 줘야. 오 뭐야, 오 뭐야, 해저래 해저. 오 멋있어 해저. 너는 30일 베스 12. 야 이거 레벨우가 다르구만. 가장 좋은 거 장착하고, 그 다음에 펫도 가장 좋은 해저. 오 해저 나 완전 멋있는 듯. 해저, 아 친구야 너 완전 멋있다잉.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는, 아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보석을 캘 수 있어. 마치 마인크래프트 같네.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장비를 모으는구나. 이렇게 해서 광석을 모으고 알도 모으고 그런 것 같아. 오 그럼 여기서 더 좋은 장비 같은 게 나오겠네. 어 이거 단단해. 띵띵띵띵띵띵띵. 뭐가 나오나, 좀 좋은 거 나오나. 금삽, 금삽 내 거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나오면 다이아몬드 삽 같은 거 좀 나와주고 해야지. 어휴 벌써 가방이 다쳤어. 오 활기. 자 친구들, 나는 여기까지 할게. 다음번에 추후에 광산 이후에 다음 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친구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해. 안녕.